자, 이번에는 어머님이 누구니? 마법 같았지 when we disco. 그녀는 너무 예뻤다. 허니 등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언제나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는 박진영 선배님을 만나볼까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컴백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번 신곡 Change the Man은 어떤 곡인가요? 네, 두 분 부모님들께서 아마 예전에 즐겁게 춤추고 노셨던 80년대를 대표하는 신스팝 곡입니다. 예. 아, 그렇군요. 또 원조 댄싱퀸 김하선 씨와 함께하는 퍼포먼스가 포인트라고 들었는데요. 이번에 또 은채 씨가 완선 선배님을 대신해 스포를 한번 해주시겠다고요? 아, 진짜요? 네.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음악인데. 아, 맞아요. 그렇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06년생의 80년대 감성을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뮤직 큐! 아쉬움은 내 마음 속에서만 좋습니다. 박진영 선배님, 김한선 선배님 대 은채은행자 둘 중 두 분 중 누가 더 케미가 잘 맞는 것 같나요? 그런 질문 미안합니다. 예, 네. 느낌이 다르다? 예, 이렇게. 느낌이 다르다. 잘 피해가시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요즘 걸그룹 골든걸스의 프로듀싱으로 바쁘시죠? 네, 바쁘지만 정말 성덕? 예,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혹시 조심스럽게 대본에 있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혹시 어떤 분께서 좀 말씀을 좀 안 들으실까요? 누가 하면 콕 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성이 신 씨세요. 아, 정말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좋습니다. 그럼 오신 김에 한번 프로그램 홍보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원래 10시에 하는데요. 오늘은 11시에. 11시요? 제가 나오는 청룡영화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데 오늘만 11시입니다. 예. 청룡영화상도 봐주세요. 네, 깨알 홍보까지 좋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박진영 선배님의 컴백 무대는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칼군무 N팀의 무대부터 재채채 해볼까요? 뮤직 큐! 큐.